상가문의 접어법이요. 자, 보실까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는 여러분 주택하고 약간 다르죠? 여기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 그래서 써요. 법인 해당, 법인. 우리가 원래 주택은 법인 해당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법인이 해당해. 왜?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했어요? 옆줄 긋고, 동창회 사무실, X. 동창회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종중 사무실, 종중.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은 보호 안 돼.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건물을 줄고 영리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교회. 교회 안 돼. 여러분, 교회는 영리 목적이다, 아니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죠? 내부적으로는.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영리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건 누구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누구지? 정광훈? 김광훈? 무슨 목사 있잖아요. 그거. 전광훈이에요? 그 사람 있잖아요. 자기 교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아무튼요. 그렇죠. 뭐 그런 놈 있나 몰라요. 아무튼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 있는 사람들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떡할 거야? 거기 그 재건축 2년 동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어떻게 사냐고. 우리나라는요? 거기에 왜못 쓸어버리지?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쓸어버리면 되지. 참나. 아니, 거기 조합원 들고 어떡하냐고. 뭐 그런 것들이, 그건 목사의 목사 아니잖아요. 쓸어버리면 되죠. 그거 왜못 쓰냐고.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자, 2번. 상가 건물에 해당한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따라서 줄고 실질적으로 판단. 그럼 실질적이란 말이 뭐냐? 지금 3번. 3번을 봐, 이제. 봐봐. 3번 봐, 여기 3번. 3번을 보면 여기서 뭐냐? 여기요. 여기가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이요. 여기가 20평방미터예요. 20평방미터. 그런데 바로 옆에다가요. 컨테이너 두 개를 놓고요. 여기는 사무실을 쓰고요. 여기에서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인데 도금 공장인데 도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영업을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뭐에 해당한다? 이것은 상가에 해당한다, 상가.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판단, 이 말이 영리 목적을 하고 있느냐, 이걸 따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도가 공장 및 사무실인 건물 1층 중 20평을 임차하여 도금 작업을 하며 임차 부문과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영업 활동을 한 경우 위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한다. 3번 틀렸죠.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다. 봐봐. 말이 뭐예요? 그럼 등기가 있으면은 당연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 줄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 여기를 줄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 그럼 언제부터? 그 다음날이죠. 봐봐. 우리가 법에는 뭐라고 했다?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 사업자 등록의 신청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판례를 만나서 판례는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등록. 틀린 질문이요, 틀린 질문. 우리 시험이요, 틀린 질문으로 뭐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렇게 교부 이렇게 났어. 그래서 우리 21회인가 시험에는요,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이렇게 교부가 아니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등록, 또는요 신청. 원래 법조문은 신청이에요. 아시겠죠? 5번요.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전속 요건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줄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17번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 줄거요. 여기 계약서상 소재지가, 써봐. 계약서상의 소재지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 그러면요,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될수 없다. 맨 끝에 공시방법이 될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적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줄고 사실상 폐업. 그럼 사실상 폐업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영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보면 여러분 봐봐. 가게 같은 데 보면 문 잠가 놓고
집기는 없고 이런 데 있죠. 집기 다 뺐는데 기간이 남아가지고 아직 문만 잠그는 데 있죠. 그걸 사실상 폐업이죠. 그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줄곧고 이퀄 대항력 소멸 이 말이죠. 대항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 1년. 임차인은, 임차인 동그라미. 거기다 써 임대인 X. 임대인은 안 돼.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1년 미만 여기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써봐. 맨 끝에 써봐. 만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 여러분, 만약이요. 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만약에 기간을 2년으로 정했어. 그럼 몇 년으로 본다? 몇 년으로 봐? 그건 2년으로 보는 거예요. 1년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2년, 1년 미만일 때 1년으로 보는 것이고 2년으로 계약하면 2년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럼 만약에 그러면 1년 6개월로 계약하면 어떻게 돼? 1년 6개월로 계약하면 몇 년으로 봐? 상가는 1년만 보험 돼. 1년만. 그러면 1년 6개월이죠? 그럼 1년 6개월 보면 되죠. 왜요? 1년 이상은 보유했잖아요. 그래서 2년 그러면 큰일 나. 그건 주택이에요. 주택. 알겠죠? 자, 4번. 사업자가 폐업 신고 줄고요. 폐업 신고 그러면요. 대항력 상실이에요. 폐업 신고니까. 그다음에요. 다시요. 다시 동그라미. 다시 사업자 등록이에요. 다시 사업자 등록. 그러면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틀렸어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을 해. 5번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 가격 얼마? 2분의 1. 똑같아. 옛날에 상가는요. 3분의 1이었거든요. 상가는. 그러면 일본말로 이진이 상. 그 3분의 1이었어. 이진이 상. 3분의 1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똑같이 얼마다? 2분의 1이요. 2분의 1. 그럼 봐봐요. 우리는요, 상가는 몇 기에 연체해야지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진이 상, 상기잖아요. 알겠죠? 여기는요, 3분의 1이 갑자기 얼마로 바꿨다? 2분의 1로 바꿨어. 아시겠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요, 여기, 18번 보세요. 상가 건물이자 보호법상 임대인은, 자, 봐봐. 봐봐. 자, 봐. 읽어봐. 여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서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는 사람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어? 누가 지금 얘기했어? 이건 국어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왜 이렇게 썼나 모르겠어요. 어? 달리 쓸 수도 있는데요. 법조문 여기 써놔가지고요.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여기 임대인 빼고 여기 가로묶고 여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렇게 가로 닫아봐. 요구할 경우 이걸 먼저 가야 돼.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먼저 읽고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요구한다? 임차인이 요구한다. 그러면 임대인은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 정당한 사유가 뭐냐? 몇 기? 3기. 봐봐 말을 잘 봐.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줄고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면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형이죠. 과거. 그래서 그러면 3기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죠. 그러면 10년 보장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봐. 3기라는 것은 3번을 연체했단 말이 아니고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죠. 그러면 80만 원만 일단 줘. 돈 없으니까. 그럼 얼마씩 떼이죠? 20만 원 떼이죠. 이거 지금 3기가 되려면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럼 몇 개월간 버틸 수 있어? 15개월 동안 버틸 수 있죠. 15개월이 지나야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기에 달하도록 300만 원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를 하면 그러니까요. 무식하게요. 그냥 한 푼도 안 줘가지고 뭐죠? 100, 100, 100, 세 번 안 주면 3달 만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돈 없죠? 그럼 100만 원이면 50만 원씩만 줘. 그러면 이게 300만 원이 달라면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어? 6개월은 버틸 수 있잖아요. 일단 6개월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또 돈 벌면 또 한꺼번에 갚고, 알겠죠? 그러다가 또 50만 원씩 또 연체하고 주인 죽으려고 하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법이 그러는데요. 알겠죠? 그렇게 하다가요, 주인이 또 좋게 해주고 커피 한잔 사주면 또 한 번에 딱 갚아주고, 또 뭐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도 또 한 번 버텨보고. 이해됐나요,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알겠죠? 300이 될 때까지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줄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줄고, 써 여기다가 경과실로 파손 시, 갱신, 거절, X. 그럼 경과실로 파손하잖아요. 그러면 갱신을 거절을 못해요. 갱신, 거절을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2번이에요. 중대한 과실 아니고 경과실. 시험에 가장 잘 나와.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틀렸어. 체결 당시라고 해야 돼. 체결 당시. 임대인이 목적 건물에 줄고, 전부 또는 대부분 줄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여기는 전부 또는 뭐라고 돼 있어? 전부 또는 일부. 2번은 일부로 돼 있죠? 여기는 일부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동그라미하고 일부 X. 여기는 일부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전부 또는 대부분이지 일부 그러면 큰일 나. 지금 했어요? 자,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 줄고, 철거나 재건축.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고지 동그라미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갑이라는 건물에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주인이요, 너무 배 아파. 사람이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이 놈을 어떻게 내보내고 싶어. 알죠?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죠? 아, 우리 두 달 뒤에 리모델링 할 테니까 나가라고. 갑자기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대부분 많이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떼가지고 가야 되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깡통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수선하고 싶다. 철거할 계획이 있다.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 그럼 언제?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하라 이 말이죠. 계약 체결하면서 우리 3년 뒤에 리모델링 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면 임차인이 아 괜찮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계약 체결 후에 갑자기 고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첫 번째 중에 체결 후가 아니고 체결 당시. 두 번째는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안 돼. 일부 뭐라고 한다?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해야 돼. 자, 그다음에 4번.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이 노후 또는 훼손, 일부 멸실 등 줄고 안전사고의 우려. 그래서 여러분요, 안전사고는 금방 쓰러진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요, 저기 북부 간선도로 있죠? 타고 쭉 저 밑에 마포 있잖아요. 거기서 오다 보면 뭐가 있냐면 아파트에 박운순 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써놨어. 알겠죠? 우리 아파트 50년 된 아파트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안전진단 해가지고 D인가 2등급인가 나오려면, 알겠죠? 그건 한참 정말 진짜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 안 해주는 거죠. 저기 좀 서울시가 너무 지금 뭐죠? 투기붐이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제 내려가다 보면 또 어디 가냐면 올림픽대로 타고 다 보면 왼쪽에 잠실 쪽 그쪽에 보면 또 써놨어. 방우선이 너하고 나하고 또 죽자. 이렇게 또 써놨어. 알겠죠? 거기 뭐요? 우리 어떡하란 말이냐? 재건축 빨리 승인해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다? 우리 아파트 묻어지면 죽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어디죠? 대표적인 게? 엄마죠. 엄마. 엄마가요? 진짜 엄마 돼버렸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안전진단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알겠죠? 거기 아파트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한보가 지었기 때문에요. 정태수 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을 건데 아무튼요. 지금도 그게 문제고. 근데 지금 이제 또 뭐가 있죠? 또 국가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지위를 유지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돼? 2년에 실고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튀어나갔던 사람들이 전세 월세 주고 나왔던 사람이 웃돈 주고 지금 이사비용 주고 뭐 주고 지금 내 보내고 있다잖아요.
착한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튀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나가주면 원래는 이사비용 300에다가 하는데 600을 주겠다, 1000을 주겠다 해서, 왜냐면 이 사람 내 보내야 내가 그 조합원의 지위를 또 유지하니까. 정말 문제 있죠. 알겠죠?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죠. 전대. 그러면 동의 없이 전대차, 그러면 해지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19번은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이다? 10년. 자, 법정 갱신이죠. 법정 갱신은 상가에서 봐봐. 이러면서 봐봐. 재밌는 말 얘기해 봐봐. 주택 있죠, 주택. 주택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요, 임대인. 임대인은요,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무슨 말을 해야 돼? 상가는요, 임대인. 법정 갱신할 때, 임대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몇 개월 전까지? 없어, 임차인은. 그래서 여러분요, 임대인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그래서 6개월에서 1개월, 기간이 만료, 1개월이 지났어. 그럼 지금 25일밖에 안 남았어. 임차인도 아무 말이 없어. 임차인은 원래 없어, 갱신에. 아무 말이 없어. 그냥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간이 끝나죠? 그러면 법정 갱신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아무 말 안 했죠. 나는 1년 더 산다,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그냥 끝나죠. 끝났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임차인은 6개월에서 1개월 말이 있어 없어? 임차인은 그런 말이 없다고. 임차인은 아무 말이 없다고. 오직 임대인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다시 1년이 연장이 돼. 알겠죠? 근데 임차인은 아무 말이 없어. 임차인은. 그럼 임차인은요, 기간이 끝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더 있고 싶으면 다시 1년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내달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게 주택하고 상가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주택은요, 주택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죠. 그럼 일단 면전을 본다? 2년으로 봐. 그러고 나서 임차인이 나가고 싶죠? 나간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더 지나야 돼? 3개월이 더 지나야 돼. 그런데 상가는 임차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도 아무 말 없이, 임차인도 아무 말 없죠? 그럼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죠. 1년 더 산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 끝났으니까 보증금 날라고 할 수 있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보통 여기에 대해서, 상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임차인이 기간 끝났으니까 보증금 달라고 하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개월 전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주택이 있는 건데. 자꾸 중개업자들이 상가도 똑같이 취급을 해. 상가에는 그런 말이 없다니까. 상가는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보증금 반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1개월이 되기 전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으니 나는 더 1년을 더 살겠다 하면 1년 더 법정 갱신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는 사실상 상가에서는 뭐가 있어? 선택권이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갱신하면 1년으로 본다. 3은요, 임차인의 갱신 요건에 따라서 전체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정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갱신을 요구하면 몇 년을 가죠? 몇 년? 10년이죠? 그럼 어떻게,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째 되는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말을 해야 돼. 10년째 되는 날, 해. 10년째 되는 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돼. 10년 됐으니 더 이상 당신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말을 해야 돼. 그 말을 하지 않죠? 그럼 다시 1년이 또 연장이 돼. 1년이 또 연장이 돼. 그럼 모두 몇 년이 있을 수 있다? 11년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는 규정은 법정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적용되지 않는다. 1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4번. 보증금이나 차임은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100분의 5. 똑같아. 주택이나 상가는 100분의 5 똑같아. 주택은 20분의 1로 되어 있죠? 똑같아. 100분의 5 이렇게. 5번.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단위 차임을. 아까 우리 말하겠죠? 주택에서 봐봐. 주택. 주택은 연 얼마? 연 1알.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3.5를 더하라고 했죠. 더하라고. 그런데 상가는 연 1알 2푼. 연 1알 2푼. 그 다음에 3.5가 아니고 얼마를? 4.5를 곱하라. 곱해. 4.5를 곱하라고. 알겠죠? 주택은 3.5를 더하라고. 상가는 4.5를 곱하라고.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기준금리의 4.5를 곱한. 곱한.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법조문이요.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20번은요, 뭐라고 되어있죠? 서울시에서 보증금 사업. 우리가 서울시에는 봐봐. 이게 이제 문제죠.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봐봐. 여기 저 몇 번이죠? 1번이죠. 우리가 이것을 적용범위라고 그래요. 적용범위. 저는 적용범위를 다 암기 못해요. 왜냐면 저는 설명을 할 때 서울시만 설명하면 돼. 굳이 뭐 다른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어떻게 한다? 서울시에는 보증금이 얼마? 그냥 아니에요. 그냥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 얼마? 9억이죠. 이 9억이라는 것은 보증금 플러스. 보증금 플러스. 플러스 월세 곱하기 얼마다? 100이다. 이 말이죠. 월세 곱하기 100을 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보증금이 1억이다. 월세가 700이다. 700이다. 곱하기 얼마죠? 100이죠. 그러니까 700만에다 100을 곱하면 얼마다? 7억이죠. 7억. 7억이니까 모두 해서 얼마다? 8억이 되죠. 자, 2번요. 보증금은 3억이다. 3억이다. 그런데 월세가요? 월세가 만약에 650이다. 650. 그럼 곱하기 얼마다? 100을 하죠. 100을 하면 얼마다? 6억 5천이죠. 6억 5천에다 3억을 더하면 얼마다? 9억 5천이 되죠. 9억 5천. 이렇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은 1억에다 700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3억에다가 650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두 개를요, 700만 원을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 7억이 나오죠? 이걸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8억이 되죠? 8억이면 서울에서요, 서울시에서는 9억 이하. 9억 이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 우리 아까 했었죠? 우선 면적권, 대항력, 최우선 면적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적용이 돼. 다 인정이 돼. 그런데 여기요, 여기는 지금 3억에다가 6억 5천, 650 곱하기 100을 하니까요. 그럼 6억 5천이죠? 그럼 9억 5천이 되죠? 9억 5천은 9억을 초과하죠?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최소한 상가는 몇 년을 보장해야 돼요? 노노노노노. 최단기간 1년이요. 최단 1년. 최장기는 몇 년까지? 10년까지죠? 근데 이걸 우리는요, 상가의 경우는 최소한 1년을 보장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한다? 3개월마다 계약을 하죠. 3개월마다. 계약하고 연기하고 계약하고 연기. 몇 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임차인은 피를 많이 드는 거죠. 10년은 10년인데 3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써. 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1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 3억 곱하기 해서 9억 5천이 되지만 이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봐봐. 봐봐. 서울시에서 적용범위 만약에 9억 5천이다. 환산보증금이 9억 5천이다.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요, 여기 대항력하고요, 대항력. 그 다음에 10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권리금. 그 다음에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죠? 이것은 9억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인 임대차 간에 설명이 맞는 것, 틀린 것은. 그리고 우리 시험에만 나왔죠? 9억이 넘는 것. 자, 봐봐요. 여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돼. 전속기간 1년 보장 있어, 없어? 있어? 없죠? 법정 갱신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차임 증감할 때 20분의 1을, 아니,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그래서 그거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도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뭐다? 되는 거, 그래도 되는 거. 되는 것은 대항력이 있고 10년간은 보장을 해요. 그 다음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금이 보장이 되고 3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보증금 4억에 월세 550이죠. 그럼 4억에 550, 그러면 환산보증금 여기 얼마죠? 5억 5천이죠. 5억 5천에다 4억을 더하면 얼마다? 9억 5천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대항력 5년 아닌데요. 죄송해요. 10년의 기간 보장. 10년. 그 다음에 10조에 있어서 권리금 있죠. 권리금. 그 다음에 10조의 8이요. 차임연체 3기죠. 차임연체와 해지. 이런 규정은 뭐가 된다? 적용된다. 5년 아니요. 몇 년? 10년.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것은. 2번 권리금이랑 뭐죠? 권리금이랑 것은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유용 또는 무용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유용 뭐죠? 유용? 유용은 뭐죠? 써봐. 시설 권리금. 유용은 눈에 보이는 거죠? 시설 권리금. 무용은 뭐죠? 무용? 무용은요? 영업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보면은 시설 권리금을 어떻게 판단하죠? 보통 시설 권리금은요, 식당 같은 게 막 이렇게 고깃집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죠? 감가상각이 보통 30%씩 감가상각하면 돼. 1년마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카페나 뭐 이런 데는요, 한 1년마다 얼마 정도? 20% 정도 감가상각해서 판단하면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설 권리금은 영업 권리금 이렇게. 3번, 권리금 계약. 봐봐. 2번에 권리금이고, 3번은 권리금 계약이잖아요. 말이 다르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주고 임차인에게 지급,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임차인에게. 신규로 먼저 새로운 사람이 몇 기에 연체하면 몇 기? 3기, 3기, 2기 아니고 3기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금은요, 국유재산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여기 공유재산 주고, 공유재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봐봐. 여기는 5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 10년으로 고쳐가요. 틀린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21번. 21번은요, 여기 봐봐. 예전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3개월부터 종료시까지, 옛날에 3개월부터 종료시, 지금은 6개월부터 종료시로 바꿨어요. 알겠죠? 6개월이 되기 전부터 종료시까지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거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 거부하죠? 그럼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몇 개월에서? 6개월에서 언제까지? 1개월 전까지. 그럼 큰일 나. 1개월 전까지 가지고 1개월 전 좋아하지 마. 종료시까지.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종료시. 알겠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 만약에 방해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누가요? 임대인이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수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한테 권리금 주지 못하게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그 다음에 주고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임대인들이 못되게 하는 거 이거죠. 옛날에 우리 뭐죠? 무슨 사건이 있었죠? 황금 족발인가?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거기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임대인이 꼭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 몇 번 요구하고 했는데 임차인이 버티고 이렇게 하다가 나온 건데, 뭐 모르니까 막 임대인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뭐죠? 개정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거기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임대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알겠죠? 근데 임차인이 이제 중간에 버티면서 이제 사건이 커지게 된 거죠, 이게요. 그런데 이제 봐.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보면요. 임차인 보면 내가 나간다고 하죠.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해. 그러니까 임대인이요, 너무 꼴 보기 싫어. 하도 싸워가지고. 이게요, 보증금 3천이에요. 월세가 80인데요. 얼마를 부른다? 보증금 5천에 월세 120을 불러버려요. 그럼 누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아무도 안 들어오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방해행위로 봐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가장 많은 거죠, 이게요. 그럼 봐봐. 우리 아까 이러면 처음에 1번에서 뭐라고 그랬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된 부분을 영업,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죠. 그럼 지금 여기를 봐봐. 몇 년 몇 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영업 활동에 대한 유용 무용의 재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요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 말이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이렇게. 이것은 정당하다. 1년 6개월은 정당하다. 알겠죠?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음에도 자력이 있어. 그랬는데도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알겠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 22번은요, 권리금이죠? 권리금.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여기까지 가로묶고,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참 애매하죠. 이런 임대차가 종료할 때 권리금이 얼마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죠? 아니, 그 집이요. 아주 참, 뭐죠? 중국집인데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그러면 그때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권리금이 얼마냐고. 참 애매하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낮은 것을 넘지 못한다. 자, 3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줄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이에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10년이에요.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0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방해 행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임대차가 종료해요. 임대차가 종료. 방해 행위가 종료가 아니라고. 몇 년이라고? 3년이라고. 3년. 3년. 시험에 두 번인가 시험이 일어났어. 알았죠? 3년. 상가 말했죠? 이진상. 3기. 3년. 알겠죠? 뭐만 2분의 1이다? 최우선 변제만 2분의 1이다. 알겠죠? 그럼요, 3년, 3기. 우리가 계약 갱신 요구도 몇 기다?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임대차 해지도 몇 기 연체? 3기, 3기. 권리금도 몇 년? 3년, 3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적법한 전대차. 전대차 줄고, 재밌는 말은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을 못해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권리금 주장을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제 법을 개정하잖아요. 법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나와요. 이유서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법을 이렇게 개정한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전차인에게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테마로 봤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유서에 그거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전차인에게는 권리금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재밌는 말이죠. 여기도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임대차가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이주에 따른 줄고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줄고. 아까 우리 했는데 국유재산, 공유재산 네 개죠.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이 네 가지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우리가 국유공유는 앞에서 했어.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이 네 가지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전통시장, 제가 좀 써놓은 거예요. 전통시장은 예전에 준대규모 점포에 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통시장 있죠? 권리금 보호가 안 됐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러죠?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본 거죠.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나요, 그게? 전통시장 보면 하나하나가 뭐죠? 개인사업자지. 단지 뭐요? 지붕만 똑같이 있을 뿐이지. 지붕만.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서 지들이 해놓잖아요. 구청에서 지붕.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여기는 준대규모다. 그러니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 되냐고 그게. 그래서 준대규모 점포에서 전통시장은 뺐어. 그 말은 뭐다? 전통시장은 권리금이 보장 된다. 된다. 알겠죠?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3번. 이렇게. 자, 23번. 권리금이죠? 잘 봐. 1번. 권리금 애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대리자 사이에, 그 다음 줄고,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돼. 이런 경우 있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임대인이요. 내가 여기서 장사할 테니 너 나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기한 끝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그러면 신규 임차인을 수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한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한 끝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런 권리금이 있으니까 권리금 나 3천 받아야 되니 권리금 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너 임차인 안 들어왔잖아 이렇게. 무슨 소리래. 너가 자기가 한다며. 그래서 내가 안 들어온 거 아니냐. 둘이 소송이 붙었어. 팔려 뭐라 그러냐. 너가 한다고 데려오지 말아매.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반환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자, 그러면 이번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해소기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봐봐. 자, 이제 봐. 우리가 10조에 보면 뭐가 나오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고 요구권. 그 다음에 여기서 10조 제쭉 보면 갱신 거절 사유가 있죠. 이 거절 사유에서 몇 기 연체하다? 3기 연체 이런 것들이 있죠.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죠? 그러면 권리금 보호가 안 돼. 권리금 보호가 안 돼요. 자, 갱신 거절 요구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가 안 돼. 이미 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데 보호 안 해준다니까. 우리 갱신 거절 사유 8가지 나오잖아요. 그 8가지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 안 해준다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범위 안에? 10년. 자, 그럼 봐. 이 사람이 10년째가 딱 돼가지고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를 못해. 그럼 이제 나가야 되죠. 이런 경우 10년이 돼서 이제 나가야 되죠. 이런 경우는 권리금 보호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지. 된다 이 말이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하고 권리금에 관한 요건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는 권리금을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월세도 밀린 적이 없고 딱 10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비록 갱신은 요구할 수 없지만 뭐는 요구할 수 있다? 권리금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권리금은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3번. 임차인이 3기 차임액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같은 법 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갱신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은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해수 기회의 보호 의무는 부담한다 안 한다. 3번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다르죠. 2번은 아무 말 없이 10년 지났죠. 그래도 갱신 안 해주려면 권리금은 받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고 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죠. 3기 연체했죠. 그러면 갱신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4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애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했다. 뭐라고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애초부터 권리금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임대인한테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그래서 이 권리금 해소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해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여러분 잘 봐. 이거 지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동시행 항변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동시행 항변권에서 5번 변환하고 봐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이 권리금 해소를 방해해서 생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 임대차가 종료하죠. 봐봐. 임대차가 종료하면 어떻게 돼?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죠.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하고 이 사람이 임대인이 권리금 못 받게 막았어. 그래서 임차인한테 권리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손해배상해야 되겠죠. 이 손해를 배상하는 거다. 손해배상하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임대차 계약이지만 손해배상은 별개의 침해행위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동시행은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죠. 별개의 계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바로 별개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 배상 채권하고 임차인의 목적물의 인도는 별개이다.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권리금의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 동시 이행이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우리는요. 이건 우리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반드시 뭐냐?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은 그래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보증금도 보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보완이 이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안 나왔냐? 지금 여기 우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서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지금 여기를 지금 안 나왔지만 임대인이 자기가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수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이해 되셨죠 지금? 그래서 권리금에 관한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권리금에 관한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우리 보면 주택 임대차에 보면은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법적으로 딱히 따질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상가는 그러니까 상가는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권리금에 관한 판례들이 앞으로 이제 수도 없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알겠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권리금이요 상가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꼭 보고 특히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고 동시행 항변권에서 나온다. 동시행 항변권에서도 알겠죠? 권리금 방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3번. 자, 24번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 줄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알겠죠? 이 보면 일시사용. 일시사용 뭐죠? 숙박시설 가서 며칠 잠자는 거, 하루 이틀 자는 거, 일시사용.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 주택임대차도 적용 안 돼요. 3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로 만 걸 본다? 전소. 이건 다 똑같아. 알겠죠? 주택하고 상가하고. 4번.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계약서상 확정일자 대항 요건 줄 것이고 확정일자 줄 것이고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선 변제죠? 이런 우선 변제는 뭐죠? 대지의 환가 대금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선 변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예요? 후순위보다 먼저예요? 후순위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뭐를 포함한다? 대지는 포함하고 제외 그러면 안 돼. 대지 포함한다고 얘기했죠. 알겠죠? 대지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대지가 나오잖아요. 알겠죠? 제육볶음 이렇게 알겠죠? 5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아까 좀 얘기했는데 한번 봐봐. 우리가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이미 저당권자나 또는 임차인이나 이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동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여기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동의를 받아 OX X X 이렇게. 아 그러면 24번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자 25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줄고 확정 판결에서 경매하죠. 똑같아요. 주택하고.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도와 말소에 필요한 반대 급부를 제공해서 경매를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경매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해야 되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할 때는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 이사 간 다음에 경매를 해야 된다. 살면서 경매한다. 그 말은 목적물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뭐라고 한다? 반대 의무의 이행 줄고 그래서 목적물 인도 의무 이 말이죠.
그것을 하지 않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집행 개시가 뭐죠? 경매 개시죠? 경매를 개시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 경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 1번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2번 소액 임차인은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 뭘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우선 면제와 최우선 면제를 뭐다? 배당 요구 채권 줄고, 배당 요구 채권인데 뭘 하게 되면, 뭘 하면? 배당 요구 채권인데 뭘 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면,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3번 또 나왔네. 이 금융기관. 이런 금융기관은요, 임차인을 대위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주택하고 똑같아. 지금 다 뭐지? 지금 주택하고 똑같아. 다 할 수 있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 했죠. 임차권 등기 바로 밑에 당연히 배당받는다.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 봐봐. 임차권 등기 줄었어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 X.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 X. 동시 이행이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자, 5번은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여러분 봐봐. 공유자 동그라미, 공유자. 써.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공유자는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해.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때는, 갱신거절이죠? 임대차 갱신거절.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뭐로 한다? 지분의 과반수. 관리행위 줄고,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 줄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자, 26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몇 기? 3기.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주고, 권리금 보호 X. 권리금 보호가 안 돼. 그 다음에 써, 갱신 요구 X. 갱신 요구할 수 없어. 3기. 알겠죠? 2번.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 재밌는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자, 여기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근데 중간에요. 중간에 집주인이요. 바뀌었어. 병으로요. 병으로 바뀌었어. 갑에서. 근데 이 을이요. 갑한테요. 2기 연체했어. 2기. 연체해서 두 번. 건물주가 바뀌고 난 다음에 또 2기를 연체했어. 2기를. 그러면 을은요. 총에서 몇 번을 연체했다? 몇 번 연체했다? 2기를 연체했다 이 말이죠. 2기를. 왜 2기다?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채권이니까 임대차는. 특정인과 특정인,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갑하고 을하고 문제이고 이것은 을하고 병하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2기일 뿐이다. 알았죠? 만약에 병이 이것을 채권 양수로 받았다. 그렇다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몇 기가 된다? 4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나 몇 기다? 2기다, 2기. 자, 보면 1번, 2번.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가 된다. 즉,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 병에게 승계가 된다. 이미 발생한, 이미 2기. 발생한 채권은 당연히 승계됨으로 틀렸어. 당연히 승계됨으로 틀렸다. 알겠죠? 그래서 양수인은 승계 전후에 걸쳐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면 틀렸어. 승계 후, 승계 전후가 아니고 승계 후, 후, 전 지워야 돼. 알겠죠? 후, 3기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 증액 비율을 초과한다. 아까 얘기했죠? 상가는 얼마? 100분의 5. 100분의 5를 초과하죠? 그래서 지급하면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맨 끝에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줄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줄고, 법무부 장관은요,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어요. 써요, 거기다가.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제일 멍청한 김현민이죠? 알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건 뭐다? 권리금에 관한, 권리금. 권리금에 관한 것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에 관해서 권리금에 관한 뭐 조사라든가, 알죠? 표준이라든가, 표준 계약서, 권리금에 관한 표준 계약서 있죠? 이런 것은 권리금에 관한 것은 누가 한다? 김현미, 이렇게. 알겠죠? 김현미 아니야? 이현미야? 그냥 아무 때나 불러도 돼. 멍청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누가 한다? 법무부 장관은 뭘 한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알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한다? 뭐에 관한 것? 권리금에 관한 것. 이 정도 말하면 돼. 알겠죠? 자, 5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보증금 못 받았다잖아요. 임대차 계약은 막 물어본다. 전속하는 것을 본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런데 사용이익은 뭘 한다? 반환한다. 그래서 26번의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상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럼요. 지금 오늘 한 것이 민법에서는 이제 세 문제가 나와요. 민법에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중개사법에서 하면 두 문제에서 세 문제니까요. 최소한 두 문제가 나오죠. 중개사법에서. 그래서 그럼요. 오늘 우리가 한 것이 이제 다섯 문제 정도가 돼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알겠죠? 오늘 한 것이 네 시간 동안 하는 것이 다섯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그러면 한번 봐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러면 집합공부 했어요? 아, 그 나머지 다 끝났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러면 민청원 남았어요? 안불권법? 오케이, 오케이. 제가 어디를 안 했죠? 자, 일단, 알았어요. 일단 안 했어요. 일단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